네, 피플인사이드 전남도지사 선거 후보들을 차례로 초청해 비전과 정책을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순서로 민중당 이성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남도지사 출마를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우리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외세에 한맺혔던 우리 민족의 자주와 존엄, 긍지와 자부심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민족 번영과 부강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는 하늘이 내린 기회입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세력,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격동의 시대에 우리 전남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을 계승한 정통진보정당, 진짜 야당 민중당을 키워주십시오. 30년 변함없이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자주의 한길을 걸어온 진보도지사 이성수를 키워주십시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어제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들어갔는데요. 이 현재 선거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항상 현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어제 첫 선거 운동 날에도 여수 국가산단으로 출근하는 우리 화학섬유 노동자, 플랜트, 토목건축 노동자들과 아침 6시부터 함께했습니다. 이런 후보는 저밖에 없습니다. 6만 조합원을 두고 있는 민주노총 전남본부가 민주노총 후보로 유일하게 저를 도지사 후보로 결정하고 공식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단체인 전국농민의 총연맹, 광주전남연맹에서도 유일하게 농민의 지지후보로 저를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날이 갈수록 텔레비전에서 봤다, 제일 열심히 하더라, 집권 여당에만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주면 안 된다, 인물 보고 찍어야지, 이렇게 도민들께서 많은 힘과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현장의 민심은 민중당 이성수에게 왔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후보가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후보님께서는 어떤 선거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록 후보가 집권 여당의 높은 지지율에 기대서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축구공도 둥글고 항상 결과는 예측을 벗어난 것이 지난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랬듯이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도민의 민심을 얻겠습니다. 가장 많은 조직과 단체가 저와 정책 협약을 맺었고 지지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서는 그 구성원 한 분 한 분께서 직접 나서신다면 저는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후보들 가운데서도 가장 열심히 하는 후보, 그리고 정책과 공약에서도 가장 차별 있고 참신하다는 것이 모두가 다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더 깊이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도민의 마음, 민심을 꼭 얻겠습니다. 네. 네. 전남 지역 최대의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시든지, 또 그에 대한 이 다른 후보와는 차별화된 대책은 어떤 걸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농민수당 연 240만 원의 도입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 농촌 농민을 살리는 농업대혁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20, 30년 안에 이대로 두면 우리 전남의 17개 군 중에서 16개 군은 사라진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네. 전국에서 가장 빨리 사라진다는 고흥군의 경우를 보면 작년 한 해 태어난 고흥 전체 출생아 수가 221명입니다. 네. 그런데 한 해 돌아가신 숫자는 1,01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과 정책의 도입이 없으면 안 되는 절박한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농정에서 우리 농민이 제외됐습니다. 농정의 주인으로 농민이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어촌 공사와 함께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부재 지주 농지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강제 처분하고 그 농지를 후계 농민과 귀농인들에게 대여해서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는 도지사 직접 고시로 선망과 같은 연안업을 합법화시키겠습니다. 네. 전남도지사 후보로서 이 후보님 스스로 자질을 평가하신다면요? 예. 저는 백성이 하늘이라는 신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청춘의 시절에는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에 맞서서 구속되기도 했지만 결국은 전두환 노태우를 심판했습니다. 순천 현대하이스쿨 비정규직 노동자,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비를 맞다가 수배 구속되기도 했지만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박근혜 독재 정권에 의해서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당했지만 여기에 굴하지 않고 더 크고 강한
민중당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민유천의 신념과 실천, 더 나아가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다고 자신 있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에 대한 문제 강조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실현 방안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연 240만 원의 농민수당 도입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이 50대 50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남도에서는 약 1,800억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에서도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하다는 강진군도 이미 70만 원을 도입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급되는 농민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민수당이 지역 소상공인도 살리고 지역 경제도 살리는 또 다른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2020년까지는 중앙정부도 농민수당 240만 원을 도입하도록 적극 견인하겠습니다. 현재 농업 예산이 3.4%에 불과한데 0.6%만 더 올리면 전국 150만 농가에 충분히 농민수당 연 24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청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남 맞춤형 청년 공약을 내놓으셨는데요. 현재 전남 지역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우리 청년들의 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청년 의무 고용제 5% 할당을 공공기관에서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민간기업까지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취업 졸업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하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졸업 직전 해에 국가 부담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졸업 후에 초록 취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해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한 우리 특성화고 청소년들에게도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특히 청소년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에게 노동인권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네. 공약 중 하나로 북한 양강도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백두산이 있는 양강도와 우리 전남이 자매결연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무안공항과 삼지연공항의 직항로를 개설해서 효도기행, 또 수학여행, 문학기행 등 이렇게 즐거운 출발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해남 산이면 일대에 통일농업특구를 조성해서 거기서 생산된 쌀과 북의 지하자원을 물물교환 방식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북에서 온 지하자원은 그 지하자원을 신소재로 해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새로운 공업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네. 다른 후보들과는 차별화된 본인만의 장점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가 공모해서 통합진보당을 강계산시키고 우리 의원들을 강제 의원직을 박탈시켰던 이런 만행이 드러났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노동자, 농어민, 자영업자, 서민 대중과 생사고락을 함께 해왔습니다. 네. 오늘 저에 대한 지지도 바로 그러한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제 30년 삶에 대한 우리 민중의 결실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전남도지사에 나서는 각오할 말씀 여기 시청자 여러분께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뽑아주면 다 똑같더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전남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시작된 23년 동안 특정 정당이 독점해 왔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종자만 뿌려왔기 때문에 달라질 리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양무호남 심우국가란 말도 있듯이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세력, 새로운 인물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을 계승한 정통진보정당, 진짜 야당, 민중당을 키워주십시오. 30년 변함없이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자주의 한 길을 걸어온 진보도지사 이성수를 키워주십시오. 믿고 맡겨주시면 저 이성수가 살맛나는 전남, 신명나는 전남을 도민 여러분과 함께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수 민중당 전남도지사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